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지네어 그리닝스와 MVP의 경기 결과 MVP가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끈 선수들 한자리에서 만나보시죠. 네, 1세트에서 멋진 모습 보여준 ADD 선수입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SKT전 이후 일주일 만에 경기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SKT한테 좀 크게 지고 나서 우울하게 진에어랑 SKT 경기를 보는데 진에어가 또 SKT를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희망까지 버릴 뻔했지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을 하나 갖고 와서 이긴 것 같아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주시면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진에어 SKT 경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진에어가 SKT를 2-1로 이긴 거 보고 저희 다음 상대들은 다 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다 강해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래서 좀 걱정했지만 그래도 센으로 잘 이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경기를 보면서 얻은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르블랑 쉔 조합, SKT전 진에어 조합을 보고 좀 착안하신 건가요? 네, 진에어 조합을 보고 잘 쓰면 진에어한테 역으로 먹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뽑아봤는데 잘 먹힌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정말 잘 들어맞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경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픽으로 쉔을 뽑아들었어요. 네. 상대 탑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쉔 첫 픽, 쉽지 않은 픽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1픽을 하게 되신 건가요? 트레이스 선수가 쉔을 아주 잘 잡는 픽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가능성을 믿고 선픽을 받았어요. 트런드를 해낸 다음. 아, 사실 근데 이렐리아가 쉔이 이렐리아 카운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잘 모르셨나요? 네. 이렐리아를 상대로 쉔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렐리아 상대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죽지만 않으면 쉔은 언제나 좋은 픽인 것 같아요. 아, 그거 모든 챔프에게 다 적용되는 말 아닌가요? 아, 그래도 쉔은 궁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진에어의 운영을 난전과 속도전으로 잡아내는 MVP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MVP의 조합도 후반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 초중반에 좀 몰아붙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냥 평소 게임 스타일이 좀 초반에 몰아붙이는 게 있어가지고 네.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런 MVP의 컬러가 1세트에서 정말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1라운드 3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SKT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나요? 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요? 네, 변함은 없어요. 아, 그럼 앞으로 남은 경기 CJ전이 다음 경기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나요? 자신은 있고 이긴다는 확정은 못 짓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도 MVP다운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세트의 MVP 선수 ADD 선수 만나봤고요. 2세트 MVP 선수까지 만나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비욘스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오늘 인터뷰에서도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압도적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비욘드 선수 오늘 킬 관여율이 100%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MVP 포인트 400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뿌듯해요. 많이 연습했고 거기 그 연습 결과가 이제 여기 대회에서도 나타나는 거니까 뿌듯하기는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욕심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군요. 네. 자, 이제 경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니달리 1픽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근데 최근 메타에서는 렉사이나 앨리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니달리를 1픽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제가 니달리를 선호하고 이제 팀 게임 성적이 니달리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니달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챔프폭이 굉장히 넓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롤챔스 첫 경기부터 아무무부터 정말 다양한 챔프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또 준비하고 있는 챔프가 있나요?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챔프가 있나요? 네.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와는 다르게 초반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네. 근데 상대방에게 스노우볼링을 굴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배제하면서 차분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런 큰 무대에서 사실 그런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불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네, 불리하다는 생각은 안 했고 저는 팀을 믿으니까 이제 서로 믿으면서 하면은 후반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게임을 했어요. 네, 분위기 반전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론 몰래 오더였습니다. 바람용을 주고 나서 바로 몰래 바론 오더를 가셨어요. 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상대 봇에 이제 그레이브즈가 잠깐 보였고 보디오가 보여서 지체 말고 그냥 바로 바론 뛰어서 먹을 수 있는 조합이니까 바론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 오더는 혹시 어떤 선수가? 제가. 아, 그랬군요. 네. 오늘 명실상부한 MVP에 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강등권만 안 가도 만족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 거두고는 조금 욕심이 나실 것 같아요. 네, CJ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CJ전은 이기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 남은 많은 경기들도 이겨서 꼭 이번 썸머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고 싶어요.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세트 MVP 비욘드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가 반영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VP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4패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오늘 패배한 진혜원은 5승 2패로 3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LCK 순위 싸움은 다시 한번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삼성 갤럭시와 KT 롤스터의 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과연 1승을 거둘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월요일에는 차주 LCK 티켓이 오픈됩니다. 티켓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LCK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선수들 잘 만나봤습니다. 아, MVP 바로 이 두 명의 선수 ADD와 비욘드의 아주 패기 넘치는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경기 만약에 놓치시고 경기 결과만 보신 분이라면은 완전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2대0으로 끝났는데 MVP가 진혜열을 잡았어. 이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더 놀란 것은 사실 수요일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CJ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CJ도 확실히 이렇게 진혜어가 저는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네. 네. 기대를 너무 많이 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네. 그런 것 치고는 오늘 MVP가 자체적으로 좀 잘한 모습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MVP도 정말 좋은 운영 보여줬고 저는 진혜어가 확실히 이번 게임을 통해서 운영적인 취약점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진혜어가 괜히 늠롤이라고 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난무난한 후반을 바라볼 수 있는 픽들을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후반을 가면 어떻게든 뭔가 풀어나가긴 했어요. 느리지만. 하지만 이번 게임에서는 라인전에서부터 강력하게 가져감으로써 그걸 통한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임을 하고자 했었지만 그리고 그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겠죠. 확실히 인상 깊었던 MVP의 선택 중에 하나는 시비르. 아, 경기가 느려지면 오래 걸릴수록 시비르의 힘이 커지는 것도 있었고 네. 조금 더 빠른 판단력, 바른 선택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오늘의 경기였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MVP는 이번 픽밴에서 굉장히 영리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시비르가 또 상대적으로 승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요즘 많이 각광받는 네. 픽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서 이거 진에어가 썼던 조합을 어떻게 썼던 팀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지 와, 그런 판단도 너무나 뛰어났었고 확실히 그런 식의 깔끔한 바론 오더 신예팀다운 모습의 패기도 보여줬으면서 신예팀답지 않은 운영 실력도 보여줬어요. 이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연습을 했다는 게 너무나 감탄스럽고 진짜 CJ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거꾸로 약간은 MVP가 불리하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네. 카드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경기에서 CJ가 어떻게 준비해오는지도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 기대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번 LCK 서머 여러분들 많은 관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화요일 경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펼쳐지는 경기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의 캡틴 잭 헬리오스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